그래서 좀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가 받는 주급 연봉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 지금 19만 7천 파운드입니다. 얼마요 그럼 하나로? 3억 3,500만 원. 지난 시즌 팀별로 가장 연봉을 많이 받았던 해리 케인이 30만 파운드를 받았어요. 놀라운 거 홀란드 한번 볼래요? 86만 파운드예요. 이 86만 파운드가 얼마냐면 14억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네. 뒤에도 맨유 헤드과 비교해볼래요? 이게 맨유야. 손흥민이 19이잖아. 197이잖아. 손흥민보다 다 많이 봤습니다 얘네들. 마운트, 마우스 뭐해? 마시알, 루크쇼, 부페, 산초, 카세미로, 레시포드, 바란. 자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매체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두고 이미 몇 차례 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매체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요. 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현재로서는 내년 6월입니다. 그쵸? 내년 6월. 네. 예. 2025년 6월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3월이니까 1년하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네. 계약이 1년 정도 남겨놓으면 어쨌든 어떻게 갈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많은 매체들에서 손흥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의 주장이고 에이스이기 때문에 해리케인마저 떠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발동이 되면 네. 계약은 1년 더 연장돼서 2026년 6월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1년 연장을 한다는 걸 누가 발동할 수 있느냐? 이건 구단이 할 수 있어요. 토트넘. 만약 구단이 오케이 1년 연장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1년 연장 더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그렇게 2년 3개월 더 뛰어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만약에 1년 연장을 옵션을 발동시키잖아. 그러면 뭐 그건 우리가 계약서를 다 까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원래 계약 1년 더 연장합시다 이거기 때문에 네. 연봉을 조절하지 않아요. 아, 더 올려줘야지. 주급을 크게 건드리지 않아. 물론 뭐 써놨을 수는 있죠. 뭐 10%는 올린다. 이렇게 네네네. 쓸 수는 있지만 파격적으로 올려주진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려고 그렇죠. 그 넣어놓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영구 현지도 그러는 게 아니 손흥민 지금 팀을 완전히 먹여 살리고 있고 끌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30 그러면 3살? 4살이잖아요. 사실상은 그냥 종신인데 네. 이 주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재계약과 관련한 이슈, 주급 네.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오센에서도 최소 주급 6억 원 줘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뭐 전 오센이 얘기한 게 아니고 어디 거 이제 영국 있지. 오센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어. 바로 선거이시네요. 오센은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어. 아, 당연하지. 오센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퍼왔겠지. 그러니까 오센이 저런 걸 이제 인용 보도를 한 건데. 바로, 네. 네. 이제 영국 현지 매체에서 저런 걸 나오고 있다. 오센이 이제 네. 인용 보도를 했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가 받는 주급 연봉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 주급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이렇게 뭐 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하는 사이트마다 좀 달라. 이거는 이제 셀러리 무슨 사이트인데 네네네네. 선수들의 주급이나 연봉을 공개해 주는 데예요. 근데 네. 이게 뭐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 이 사이트에 의하면 지금 19만 7천 파운드입니다. 얼마요 그럼 하나로? 3억 3,500만 원. 3억 3,500만 원 네. 주급이? 주급이. 네. 그러면 일당은 얼마예요? 7로 한번 나눠보세요. 일당은 한 5천 5천 얼마인가요? 5천 얼마? 5천 얼마? 5천 얼마? 5천 얼마, 5천 얼마 되는 거죠? 5천,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로 받고 있고 요 주급은 토트넘 내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수준 네. 네. 페리치는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받아 페리치는 자유계약 와 네. 이정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계약이기 때문에 저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3억 반올림해서 한 3억 4천 정도 받고 네네네 아, 일주일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좀 앞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로 놓고 보면 이게 지난 시즌 기준이에요. 왜냐면 해리케인 있잖아. 지난 시즌 팀별로 가장 연봉을 많이 받았던 해리케인이 30만 파운드를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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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거에 근거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정도면 5억, 뭐 6억 이 정도는 주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거 홀란드 한번 볼래요? 야, 홀란은 86만 파운드. 86만 5천 파운드. 86만 파운드예요. 이 86만 파운드가 얼마냐면
14억이 넘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2억 벌어. 하루에 2억. 일당 2억.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 2억 번다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와... 그러니까 지금 소니의 식구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케인 정도 얘기하는 거고, 음? 카세미로 보세요. 얼마 받는지. 37. 37. 살라 38. 그 다음에 스털링 35. 아니, 제주스 27. 비교했을 때 소니가 이들보다 지금 팀의 기여도가 낮아요. 공격 포인트가 적어요.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벌써 19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골 13개, 도움 6개. 아, 자, 올려줘야지 저거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놓고 봐서도 아니 소니는 좀 더 줘야, 확실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올려주지도 않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아, 그래 안 돼. 더 충격적인 것. 네. 뒤에 맨유 애들과 비교해볼래요? 이 맨유야. 근데 맨유 팬 죄송한데 얘네 뭐 했다고 저렇게. 손흥민이 19.7이잖아. 197이잖아. 손흥민보다 다 많이 봤습니다, 얘네들. 와, 맥과이어. 마운트, 마운트는 뭐해? 마시아, 루크쇼, 부페, 산초, 카세미로, 레시포드, 바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것도 있죠. 토트넘이 돈을 그만큼 안 쓴다. 아, 뭐 좀 하긴 한데. 그 토트넘이 그래서 연봉 체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저, 그러니까 연봉에서 밀리면 좋은 선수 영입 경쟁에서 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토트넘도 연봉 체계를 올릴 필요가 있다.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때 토트넘이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줄까. 이제 아무래도 뭐 계약서에 이제 있는 대로 그냥 가냐, 아니면 이제 선수의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예. 올려주느냐. 예.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 나폴리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나폴리가 스팔레티 감독이 떠날 때 왜 떠났냐?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계약이었어요. 아, 자동 연장. 네. 이런 거였는데 그 데 라우렌티스가 스팔레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30년 만에 우승시켰으니까 그렇지. 뭔가 있지 않을까? 나폴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나서 스팔레티가 이건 못 있겠다,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가 유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우도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아, 몇 년 만에 우승시켜가지고 그렇죠. 스쿠데토 들어올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니까. 아니 생각해봐. 회사야. 뭔가 엄청난 성과가 났어.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근데 아, 뭐 아이 뭐 저 하고 그냥 삼겹살 한번 회식하고 끝내 봐. 아, 상여금이라도 좀 주고 보너스도 좀 주고. 응? 그래. 아, 이게요. 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참 당당한데 한 번도 상여금 야, 이거 편집해. 편집해. 받은 적이 없는데. 야, 저쪽 제작팀에서 뭐라고 좀 소리 지르는 거 같은데? 6시대 축구가 가장 잘 되는 채널로 모르겠는데 한 번도 상영 삼겹살 사줬어 저번에. 삼겹살을 사줬어. 자, 편집 이제 좀 올려주자. 그러니까 혼란 아저저어 아니야 뭘 올려 저 해리 케인이 30 받았잖아. 30만 파운드. 네. 그게 지금 5억이 넘어요. 최소한 그근 가까이는 해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혼자 다 먹이 살리는데 그 정도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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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5억을 줘. 아니 사실은 제가 한번 한 20만 좀 그 정도 제 여기 이제 온 것 같아. 20만 안 될 때. 그래서 나는 이제 뭐 10만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뭔가 달성할 구독자 때마다 우리 30만, 40만, 50만 될 때마다 뭐가 있을 줄 알았거든. 삼겹살 그때마다 삼겹살 먹었던 것 같다. 냉삼. 냉삼. 아, 근데 진짜 삼겹살은 대패 삼겹살이 맛있긴 해요. 괜찮아. 딴 데로 말 끝나고 스팔레티 행보를 걸으세요. 아니 근데 봐봐, 지금의 토트넘 그 새로운 경기장 건설하고 막 그랬잖아. 누가 다 한 거야? 다 레비가 한 거야. 우리는 막 레비를 욕했지만 짠돌이라고. 레비가 그렇게 건전 경영하고 쥐어짜고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을 건설했잖아. 달순에 다음 달에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주제에 지금 뭐 방금 토트넘 선흥민 올려줘야 된다고 해놓고 레비 입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저희가 새로운 사무실 스튜디오를 아 그럼 선흥민은 다 여러분들 내 인상 없이 재계약해야 된다. 아니 그 내 돈 아니니까 그 토트넘이 돈을 좀 줘야 되고 인상 없이 그냥 계약 연장을 선택해야 된다 선흥민. 레비 돈 많이 썼으니까 팀을 위해서 헌신하라. 아니지. 우리 여기 달순에는 다 헌신해야 되고 다 우리가 한 가족이지. 전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 레비가 살아 돌아왔다. 옆에 있다 레비가.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낸다고?